남보다 먼저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뒤처지기도 하고 더디게 가던 사람이 운이 트여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말년운의 중요성이 참으로 크다 볼 수 있는데요.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다섯 가지.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노력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그 사람의 해안과 경험의 크기는 초년운과 중년운이 좋은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. 말년이 편안해야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. 첫 번째,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말년에 좋은 운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60-70%의 삶은 평온하게 대운이 오는 시기는 사주팔자마다 다르지만 20대에서 50대에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은 안정적인 운을 잘 끌고 가면서 말년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말년에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잘 관리하여 재물운이 말년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바로 턱관상이 좋은 사람입니다. 둥글고 넓은 관상은 튼튼한 집터가 있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어 편안한 말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뾰족하고 좁은 턱을 가진 사람은 자갈밭처럼 보낼 수가 있습니다. 턱을 깎아내는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턱을 깎아내는 것은 말년운을 깎아낸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. 세 번째,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은 베푸는 것만큼 인복이 풍부하여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. 이런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그것이 복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. 네 번째, 언행이 거칠지 않는 사람. 말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.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말은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함께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작은 것에도 보답할 줄 안다. 사소한 은혜라도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기인을 만나 말년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꼭 명심해 주길 바라고요.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